한 번은 부모님이 방에서 얘기하는 말씀 나누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 여보 난 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아빠가? 두 분이 서로요. 서로? 아. 그래서 쟤라는 게 저 말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불편하지? 누가 또 말 안 들었어? 이러고 있는데 쟤는 아무래도 우리랑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그렇지 아유 우리 쟤는 포기합시다. 그러시는데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나중에. 제가 그렇게 불편하시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나는 너 없이 동생하고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가 더 편하고 너만 있으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부모님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제가 소개해 올렸거든요.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은 그냥 청담동에서 막내딸로 귀하게 자랐을 그런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한번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그런 이미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저 근데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외모는 뭐 엘리트 같다, 뭐 럭셔리하다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건설 쪽에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옛날에 예. 70년대에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전 80년 이후에 태어나신 네. 줄 알았는데 더 물어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네. 네. 이제 횟수가 많이 나오는데 계산하지 마시고 네. 70년대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마을에 예. 그리고 화장실도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동네가 있었어요. 서울에요? 네, 서울에요. 아, 서울에요? 네, 서울에요. 저 북쪽으로. 예,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단칸방에서 저희 할머니랑 어머니랑 이제 아버지랑 살았는데 네네. 기억하기로는 4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4살 때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이제 우물 길러 물가에 이제 우물가에 가셔서 예. 물을 깃는데 아휴,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도른년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서는 이게 년놈이 그냥 호칭. 예, 예, 예. 감탄사 이렇게 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4살 때인데. 4살 때인데 뭐 미친년이지, 도른년이지. 왜 그러시냐고 봤더니 예.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러셔서, 아,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슬픈 거구나. 엄마 우는 게 나 때문이구나. 나만 없어지면 우리 엄마 행복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 집에 와서 이렇게 넓은 엄마 그 스커프, 어머니 스커프에다가 예. 배고플 때 먹으려고 과자랑 또 갈아입을 제 옷 몇 개랑 예. 인형이랑 넣어가지고 집을 나가야겠다. 4살 때? 네. 4살 때 가출을 하려고.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이고, 거기서 어머니하고 할머님을 만났죠. 예. 어머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예. 보더니 애가 행색이 좀 수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어디 가니? 하면서 하는데 그때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네네. 하늘이 보라색으로 노을이 지는데 예. 어머니 얼굴에도 그 노을이 이렇게 닿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엄마를 다시 보니까 아,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어쩌면 엄마 더 슬플지도 모르겠다. 예. 내가 엄마 부자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패했죠, 가출을. 가출 그리고 실패하고. 이제 어머니가 열어보시더니 기가 차가지고 막 예. 이렇게.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부자가 되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예. 다짐을 했죠. 할머님이 그러면 친할머니예요? 외할머니? 네, 친할머니세요. 아까 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신 거예요. 네, 방 하나에. 하나에. 저랑 아버지, 엄마,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네. 많았겠어요? 너무 네. 많았어요. 맨날 가까방에서. 싸우셨어요. 맨날 싸우시고 그 없는 세간인데 막 누가 더 많이 때려부시나 이거 하시느라고. 다 기억나세요? 4살 때부터는 기억이 나요. 그전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4살 때부터는 그래서 너무 그게 다 저 탓인 줄 알았어요. 저 때문에 불행이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초등학생이 돼서 어떻게 자라셨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남동생이 네. 생겼어요. 예.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아, 그 환경 속에서도 동생이 생겨요? 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시어머니 같이. 네, 그렇죠. 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예, 미스테리 어메이징하세요. 네, 신묘 막측하세요. 정말 예. 네. 이거는 과연 섭리라고 표현하는 건 아닐까요? 참 오묘한. 네, 근데 거기다가 아들을 주셨어요. 저희 집이 저희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신데. 예. 저희 아버지가 유복자로 자라셨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의 얼굴을 태어나는 얼굴도 못 보시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유산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온
아들이니 이 아들은 어마어마한 종교죠 종교. 그치. 네 거기다가 그때는 또 남아선호 사상이 그럼요. 완전 강할 때라서 이 아들은 정말 신이었어요. 그렇죠. 집안에서. 종교예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가 돼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섬으로 봉사를 가실 일이 생겼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저를 이제 친척 집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먹여주고 길러줘야 되니까 예.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집에 맡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를 맡아주겠다는 집들을 먼저 찾아서 예. 그 집을 찾고 그 집에서 제일 그래도 가깝다는 초등학교를 예.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시간씩 걸어가야 되는 학교가 있는 친척집도 초등학교를 있어요. 초등학교 아휴. 버스도 세정거장 내정거장 가야 되는 곳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도 여섯 번을 옮겨 다녔어요. 아이고. 이 친척 집에서 이제 우리는 사정이 안 돼서 예. 못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집으로 예. 가고 그래서 여섯 번을 전학을 다녔어요. 한 학기에 두 번 간 적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못 사귀고 그렇죠. 없지.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았고 아 인생이란 뭔가 내 동생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고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래 내 동생은 깐난 아기니까 라고 네. 했지만 아기를 벗어난 한참 크고 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고 좀 굉장히 그때부터 생각이 좀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여섯 번을 전학을 하신가면 진짜 여기 저기 막 떠돌아다니신 네, 거잖아요.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너무 외로웠어요. 서럽고 굉장히 서럽고 이제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구박도 좀 많이 받고. 나 뭔지 알아. 정말.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눈칫밥이라는 걸 먹게 되거든요. 네. 눈칫밥. 맞아요. 아니 어떻게? 아 잘 알죠. 눈칫. 그러시면.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른 밥이 눈칫밥이거든요. 네. 저는 그죠. 결혼하고 지금 집에서도 먹어요. 그러시구나. 네. 결혼해 내 집인데 이렇게 그래서 살이 안 찌시나 봐요. 눈칫밥을 먹으면 살이 안 쪄요. 제가 늘 허기지. 어릴 때부터 쭉 몸무게가 49kg였거든요. 예. 근데 20kg가 찐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네.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렸는데 네. 들고 다니다 잃어버렸어요. 아까워서 저장해 놓을 걸. 예. 어쨌든 제가 그래서 좀 서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겨냈어요. 나름대로. 예. 예. 이제 부모님께서 또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힘드시니까. 네. 근데 네. 한 번은 정말 정말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일이 네. 있었어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예. 그 집이 제가 지냈던 집 중에서 제일 부잣집이었어요. 예. 그동안 그 친척집 중에서는 제일 부잣집이었는데 거기는 2층 집이었는데 그 옛날에는 식모라는 말을 네, 많이 썼잖아요. 맞아, 맞아. 예, 가사도우미를 예, 가사도우미 상주하시는 가사도우미 예, 예. 분이 계시는 집이었는데 예, 예. 그런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 집이었어요. 오, 엄청나게. 예, 예.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아이들 책가방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분이고 이제 한 분은 식사랑 이런 걸 예, 도와주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2층에서. 그 아. 주인집 할머니가 너무 좀 저를 싫어하셨어요. 그 식구들이 다. 그래서 2층에서 이 집 아래 주인 할머니 허락이 없이는 제가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밥도 그 아주머니랑만 둘이서 먹어야 되고 아이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몸을 씻고 닦고선 이렇게 발 닦고 수건으로 하고 있는데 할머님이 언제 올라오셨는지 저를 보시면서 걸레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너처럼 더러운 애는 수건으로 몸 닦는 거 아니야? 걸레로 닦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이라 그때는 모기 잡는 스프레이 약이 있었을 네네. 정도인데 저한테 그게 부잣집만 있었어요 원래? 그 잘 안 파는 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 이거 스프레이 있잖아요. 예. 모기 이렇게 예. 그게 저한테 뿌리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목이 잡는다고 하시면서 제가 지나가면 막 뿌리셨어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이걸 아신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손만 상하시니까. 그럼 또 집만 옮기는 것뿐이죠. 그냥 참았어요. 참았는데 한 번은 이댁이 이제 가족들이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예. 며칠 동안. 그래서 그때 그 여행 가는 기간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간만에 예. 이제 좀 전학 간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예. 생일날 친구들을 이제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친구들은 제가 그 집에서 항상 들락날락 하니까 되게 부잣집 딸인 줄 알 거죠. 그래서 이제 으스대면서
불렀는데 친구들 다 데리고 왔대. 한 10명 데리고 왔어요. 또 우리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가 좀 불쌍했는지 먼저 제 생일상을 차려줄 테니까 친구들 데려와라고 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생각도 못했을 텐데 마침 안 계시고 며칠 동안 비우시니까 내가 생일상 차려줄게. 어머. 데려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딱 대문을 열었는데 우리 도우미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떡하니 일찍 오셨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고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저기서부터 소리를 지르시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려와 이러면서 여기가 니네 집인 줄 알아? 썩 꺼져 이러면서 발칙한 것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발칙한 것이 사극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대본인 줄 거기서 제가 나는 정말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여기서도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만 살아야 되나 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와. 왜냐하면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학교에. 근데 고아래 파데스도 고아래 제 소공녀야 소공녀라고 불러주면 그래도 교양 있는 친구들이나 그랬지 남자애들은 이제 박에스더는 고아래요 고아래요 이러면서 막 하니까 와 진짜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가출을 할까 하고 있는 차에 다른 집으로 다시 이제 가게 됐는데요.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사죄하셨대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는데 이거 너한테 사죄를 좀 받고 가고 싶다. 찾아오셔서 어머니는 그때 아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한참 후 얘기죠? 한참 후이죠. 10년 정도 지나서 그래도 사죄를 하시더래요. 사죄를 하시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마음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본인도 알고는 있었군요.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그 얘기를 처음 들으신 거죠. 제가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좀 감싸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요? 엄청 두드러게 맞았어요. 왜요? 왜 얘기 안 했냐고. 왜 얘기 안 했냐고 때려. 왜 얘기 안 했냐고. 엄마가 미안해 이러고 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엄마가 막 우시면서 왜 얘기 안 했냐고 때리시는데 그때 마음이 미안하신가 보다. 미안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막. 그래도 딸을 때리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미안해서 나 때리는 걸 거야 하면서 이제 참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어린 시절 6번 전학 다니고 또 구박받고 또 저희 아버지는 가끔 오셨어요, 방학 때만. 오셔가지고도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셨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를 제대로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맹꽁이, 멍청아, 등신아, 바보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동생들 있는 데서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버지께서 콧물이 나서 코를 푸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티슈를 좀 갖고 오라고 휴지를. 근데 제가 콧물이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서 한 두어 장 더 뽑아갖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티슈 누가 뽑아왔니?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저가 뽑았다고 하니까 네 언니가 뽑았지? 그럴 줄 알았어. 니 언니 저래가지고 저렇게 헤퍼가지고 아낄 줄도 모르고 코 푸는데 한 장이면 되지 이걸 야 저렇게 너네 니 언니 닮지 마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기 싫다. 그래서 이제 또 가출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어요. 가출했는데 한 번도 저희 집에 연락 없이 안 오시는 분 오시는 분이 아닌 저희 큰 외삼촌이 갑자기 저희 집에를 오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에서 나는 나가고 우리 큰애 삼촌은 들어오실 때 딱 만났어요. 큰애 삼촌이 집에 가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다시 그냥 집으로 와서 실패를 했죠. 만약에 좀 너무 쉽게 포기를 저는 가출 왕인가 봐요. 가출의 피가 막 그래도 제대로 나간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외출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외출. 잠시 외출. 무단 외출. 다시 돌아오는 거.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봐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 가출에 성공했다면 전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맞아요. 제 이름이 에스더라는 이름이지만 전 하나님 안 믿었었어요. 원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요? 예, 근데 저희 집이 원래 그 로마 카톨릭과 천주교 집안이라서 친가 외가 전부 다 성당을 다니세요. 네. 근데 저희 집만 안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잡교 이를테면 이제 방학 때 가끔 오시면 저희는 절 사찰마다 다니는 탐방 여행 다니고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 가끔 무당 불러서 굿도 하시고 좀 그런 집에서 자라서 저는 주역이라든가 뭐
손금, 관상 이런 거 되게 공부 많이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됐고 예, 예. 왜 누구는 저렇게 부모님하고 잘 살고 맞아, 나는 이렇게 살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2학년 때는 하도 잘 봐서 쪽집게로 소문이 나가지고 뭘 잘 봤어요? 관상을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왜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잖아요. 예. 뜨거운 마음에 맨 앞줄에 앉아요. 예. 가면 이제 축도를 받으려고 예. 딱 앉 그러면 처음에는 손을 안돼 안돼 이러면 돼. 손금이 사단을 불러가라. 손금이 보이지. 사단을 불러가라 이러고 예. 목사님 팔자가 안 좋은데 오래 못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사모님이 와. 사모님을 뵈면 귀부터 봤어요. 여자는 귀거든요. 남자도 오. 귀 아니에요? 여자가 귀. 남자 귀보다 여자 귀가 더 중요해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사모님 귀부터 보는 거예요. 아, 안 돼. 사단을 물러가라. 안 돼, 안 돼. 이러고 다녔는데, 네. 중학교 때 정말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네. 줄을 서시오.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저한테 받으려고? 관상 보시고. 너무, 얘 너무 쪽지겠지 않니? 막 이러면서. 우리 가사 선생님이 특히 좀 저를 예뻐라 하셨죠. 와. 그래도 그런 정말 좀 주눅이 들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공부를 잘 하셨나 봐요. 공부를 잘 했다기보다는요 예.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칭찬받고 싶어서 했어요.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한테 한 번만이라도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수학을 되게 못하거든요. 예. 근데도 수학을 만점을 받은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리고 뭐 글짓기 대회나 그림 대회 나가면 상 받고 근데 저희 아버지 한 번도 칭찬 안 하셨어요. 저는 그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 남동생이 어디 가서 뭐 상 타오면 막 정말 동네 잔치 열시고 예. 그리고 동생이 방학 숙제 안 한 거 제가 야단 맞고 왜 동생 방학 숙제 안 해줬냐고 야, 참.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 남아선호사랑 때문에 아들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예. 제 나이 마흔에 예. 부모님 부부를 딱 앉혀놓고 예. 여쭤봤어요. 예. 도대체 왜 그렇게 남동생만 그렇게 싸고 예. 도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는 아유 무슨 소리야 아니야 라고 하실 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이 정말 동시에 예. 합창으로 예. 아들이니까 그러셔서 저는 그때 포기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즘은 여아 선호사상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그러게요. 요즘 오히려 아들들이 천대받고 딸들이 막 대우받고 요즘 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 다 그렇더라고요. 좀 세상을 좀 잘못 태어났나 그러니까. 시대를 좀 네 그때는 좀 그랬어요.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랬는데 아니 어릴 때 그럼 뭘 하고 싶었어요? 전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아 지금 보니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얼굴이 조금 이 정도 작았는데 네네네. 크면서 얼굴이 아, 그래. 자라더라고요. 세월의 장난으로. 근데 눈코입은 안 자랍니다. 눈코입도 같이 자라면 좋겠는데 네네. 어쨌든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특별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학부 때도 역사를 전공했습니다만은 역사 저널 이런 어떤 특별한 방송의 아나운서가 돼서 뭐 싱크로도 가고 이렇게 그런 역사 전문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살게 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다 같이 가족이 한 집에서 정말 살게 됐는데 저한테 이제 너 문과 가니 이과 가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예. 문과 가고 신방과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기자가 최고였거든요. 예. PD 기자. 인기 직종이었죠. 예, 신방과 가면 다 기자 하려고 그런. 예. 그래서 기자 하려고 그러셔서 아니요 아나운서요. 예.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한동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9시 뉴스는 보고 말하냐? 그러셔서 아유, 그럼요. 저 9시 뉴스 보죠. 열심히 보고 연습하고 너 거울도 볼 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었는데 너는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나빠서 아나운서 못해. 그 아나운서 아무나 하는 줄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친아버지죠? 저도 친아버지가 아니길 바라지만 친아버지가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아나운서를 못하게 하셔서 뭐 속상하다 아니 이걸 떠나서 아 아버지는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지 않네. 그때 마음에 병이 딱 생겼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는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인정받고 맞아요. 싶어서 더 잘해드리고 진짜 저희 집 친척들 중에 저희 별명이 있어요. 예. 저는 콩지. 제 동생은 팥지, 저희 엄마는 팥지 엄마. 친척분들이 붙여준 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콩지 인생 싫어. 그리고 이제 나도 반항할 거야. 한 다음에 또 가출은 안 하고 이제 잤어요. 네. 계속 잤어요. 고3 때까지 잠만 잤어요. 아버지하고
반항하고 싶어서 공부도 안 일부러 하고. 안 하려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었죠. 아.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러면 계속 부모님과 따로 사신 거예요? 예.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무렵부터는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 아버지는 고2 때. 고2 때? 예. 그렇게 오랜 시간? 네. 그리고 되게 어색하죠. 어색하게 좋겠네요. 그래서 저도 어색하고 방학 그치. 때마다 잠깐 오셨지만 되게 어색했는데 한 번은 부모님이 방에서 얘기하는 말씀 나누시는 예.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 여보 난 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아빠가? 두 분이 서로요. 서로? 아. 그래서 쟤라는 게 저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불편하지? 누가 또 말 안 들었어? 이러고 있는데 쟤는 아무래도 우리랑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그렇지 아유 우리 쟤는 포기합시다. 그러시는데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나중에 제가 그렇게 불편하시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나는 너 없이 동생하고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가 더 편하고 너만 있으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상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했을 텐데 그때는 모를 때라 반항심만 점점 생겼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부하러 계속 잠만 주무셨어요. 네, 그러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나서 이제는 좀 얘랑은 한 지붕 아래서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저를 미국으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아서 참 하긴 하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정말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란 소리를 최근에서야 편하게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투사가 돼서. 아버지란 단어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네. 있었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제가 뭘 잘해야지만 사람 취급해 주시고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뭘 잘해야지 인정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버리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이런 게 그 찬송가도 너무 힘들었어요. 부르기가 이론으로 이념 생각으로 이성으로 불렀죠. 감성에서 복받쳐서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사실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좀 풀고 싶었어요. 네네. 아버지 도대체 그때 왜 그러셨는지 나한테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병상에 계신 아버지께 참 암수술 앞두신 아버지 앞에서 제가 아버지 그때 제가 아나운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고 그때 왜 그렇게 반대하시고 뭐 험한 소리 너무 많이 하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 그러실게요? 기억 안 나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진짜요? 네. 저 커서 아버지 왜 그때 왜 볼링장 못 가게 했고 왜 나 외출 못 하게 했고 왜 미국에 살면서 한국 방송 보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못 볼게 하고 나 왜 팝송 못 듣게 하셨어요? 물어봤거든요. 내가 그랬나?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들은 다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기억이 안 나신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말 때문에 제 청춘을 대학을 세 군데 방황하고 막 반항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게요? 뭐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지 그랬어. 너무 허무하지. 그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구나. 나는 왜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보다 뭐 아나운서를 못하게 해서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죠.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에 꽂혀서 그랬던 거지 뭐 아나운서가 못 되고 그렇죠, 뭐 반대 그렇죠.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왠지 그냥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고 사랑을 못 받았으면 내가 주면 되는 거였어. 내가 좀 일찍 예수를 믿었다면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사실은 내가 사과를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께 죄송하다 그랬어요.
더 일찍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더 일찍 예수의 품으로 오셨으면 우리 행복한 부녀 시간 됐을 텐데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님 하나님 만나고 떠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세례 받으시고. 아 다행이네요. 장로님 신분 다시고. 아이고 그래도 효도하셨네요. 어머님하고 남동생. 남동생은 어떻게 자랐어요? 지금 뭐예요? 어 남동생은 회사 네. 잘 다니고 있고요. 네? 회사 잘 다니고 있고요. 싸가지 없다고 욕 안 먹어요? 어,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아, 잘, 어때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지내 어떻게 지내고 아들 딸 낳고. 아들 딸 낳고. 예 성당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직 안 왔네. 네 어머니하고 같이 성당 다니세요. 아, 아버님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